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치솟는 유가와 인플레이션 공포가 상당 부분 진정된 데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82%, S&P 지수는 2.14% 상승 가운데 나스닥은 2.92%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종목은 디오입니다. 최근에 최대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신 컨소시엄이 저전문회사인 세신과 그리고 세신의 관계사인 서울리거, 기타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디오의 어떤 그 경영권을 이제 일단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분 매각 모멘텀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시장의 관심은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로 집중됩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실적 기준 PER 밸류에이션 13.4배, 역사적 PER 밴드 하단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 1,770억 원, 영업이익이 460억 대, 특히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32%나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올해 1, 2월 누계 임플란트 수출액이 약 전년비 35%나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봅니다. 글로벌 1위 임플란트 시장인 미국에서의 대형 거래선이 확보되고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발생하는 시점에 추가적인 멀티플 릴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까지 이끌었던 매출의 상승은 결국 중국인데 중국항 매출액은 올해 460억 대로 추정이 됩니다. 높은 시장 성장률에 기반한 디오나비 판매 호조와 풀아크 계약 병원수 증가 그리고 디지털 보철 솔루션인 디오 에코 시스템 등을 통한 임플란트 패키지 매출 구조 강화 때문에 중국은 오늘도 상당히 실적 고성장이 기대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만 새로운 신규 계약을 통한 레벨업의 기대감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올해 연말부터 내년에 큰 성장폭을 둘 수 있습니다. 기존 DSO 리뉴와 거래처 확장 지연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서 미국 성장이 굉장히 둔화가 됐지만 2023년은 신규 DSO와 유통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 실적 고성장 토대를 마련할 것을 보고 있는데 신규 DSO가 확보한 미국 내 거래업체의 규모가 약 1,500개 그리고 신규 유통사의 거래처 규모가 약 10만 개 수준이기 때문에 계약이 상반기에 마무리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업이 되고 본격적인 미국형 수출 성장이 결국은 2022년 말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디오의 기대감 상당히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호전이 지속되고 있는 디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로 45,000원, 손절가 32,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미국 증시가 큰 반등세를 보였는데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석탄 전물가 지수가 1월보다 2월에 성장폭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안도로 나타내면서 시장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이제 100불 달러 이제 밑으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유가의 하향 안정성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고 국내 증시는 3월 FOMC 대기 심리에 인플레이션 불안 일부 완화 그리고 미국 증시 급등 효과에 힘입어서 오늘은 성장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또한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이라든지 그다음 여행주도 강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16일 시한인 러시아의 달러 표시 국채 만기 이자 지급 즉 1.2억 달러 수준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 30일간의 유예기간도 주어졌고요. 전 세계 금융기관의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즈가 약 1,20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 그 비중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그리고 러시아는 충분히 외환 보유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디폴트 사태이기 때문에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 증시가 미국과의 갈등 우려, 주요 도시들의 봉쇄 사태 때문에 폭락하면서 아시아 증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중국 증시 반등 여부 그리고 추가 봉쇄 조치 불확실성 완화 여부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은 가능성이 조금 약해 보이고 만약에 디폴트가 있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중국 증시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